시겠지만은 보건사가 처음으로 허가를 받아서 중공 검사까지 마친 동물이 그전에 다 무엇과 공부를 보냈죠. 여기 지금 있는 도방으로도 심지어 대웅전까지도 무엇과 공부를 되어 있던 곳을 새로 양성화하고 또 지금 교통문화체육관 처음으로 중공 검사까지 마무리한. 근데 그 중국 검사까지 마무리까지는 참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원래는 1년 전에, 훨씬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었는데, 1년을 더 지나갔어요. 공사도 공사지만, 여러 가지 중공하게 된, 행정적인 처리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딱 전화 보니까 좋죠. 그전엔 그 주변에 전부 다 무가 건물로 판잣집 비슷하게 이렇게 한 5채 정도가 이렇게 어지럽게 지어져 있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싹 지어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도 보기 좋더라고요. 하여튼 이러한 노력을 해주신 또 그런 전통문화체험관을 짓기까지의 그 원력을 세우신 전임 원학생께도 그 자리에 오시진 않았지만 감사드리고 또 그것까지 그렇게까지의 여러 우리 신도님들이 성원과 또 동참을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통문화체험관을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이 봉헌사가 더 우리 봉헌사 신도님들이 더 신앙활동을 할수 있게끔 또 신앙활동을 원활하게 할수 있게끔 더 많은 시설이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방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더 많이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방을 많이 생길수록 또 방이 부족해. 그럴 정도로 그동안 우리 신행 활동하는 신도님들이 각 단체별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데 그런 단체가 다 두르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돼서 우리 신행 활동하는데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더 지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보왕산매론 알죠? 보왕산매론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알지만 한번더 보왕산매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불교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아는 거지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불 할 때, 천주경 매번 할때 하죠. 매번 하지만 매번 또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이 계속.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그 어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어떤 화두를 한 개의 화두를 계속 반복적으로 참고하고 또 연불수행도 마찬가지잖아요. 관세부사는 관세불 한
관세보살하다 지장보살하다 아미타불하다 이게 헷갈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만 딱 반복적으로. 그래서 불교의 어떤 수행과 공부는 그 어떤 것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그 반복적인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는 몰랐던 것이 그동안에 진실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지만은 내가 귀로 아니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 속에 도착합니다. 머릿속의 생각들. 근데 그 머릿속의 생각 속에 도착해서 그 생각이 이리저리 판단하는데 또 한참 걸려요. 그리고 또그 생각을 판단해서 자기 거로 생각 속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이해하기까지. 즉, 그 귀로 듣고 또 아니면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을 걸립니다.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 듣잖아요. 아니면 글로써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생각 속에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금강경 독서 같은 것도 뭐 그래서 금강경 독서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해서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리지만은 그 생각을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꽉 차서 자리 잡기를 도려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까지 반복 계속하고 또그 이해한 것을 또 이해해서 내 마음속에 채우기까지를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계속 반복하고 우리가 연불을 계속 반복해서 고성연불 하듯이 고성연불 십종공덕 이란 말이 있어요. 왜 고성연불이 그만큼 공덕이냐면은 내가 말로도 하지만은 내가 한 말이 내 기운도 들어요. 그죠? 두 가지 시태입니다. 생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듣게 한다. 그래서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불교 공부는 이제 계속 반복돼. 내가 설사 잘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으로 자꾸 공부하고 익히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러한 공부가 바로 불교적 공부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보왕산매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보왕산매론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분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아주 편한 분 계세요. 편한 분 계시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살기에 편한 곳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사바세계. 참지 않고는 또 고통을 이겨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것을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선사 스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참잘 살았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활의 지혜를 보왕삼매론과 생활의 지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고 어떤 마음 먹고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우리가 보여준 것이 바로 보왕삼매론이다. 첫 번째, 몸에 병 있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이라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거쳐요.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을 이것은 뭐안 거쳐 사는 게 없어. 어떤 사람은 병을 한 개도 안 거치고 연세 드시다가 나이 드셔서
쉽잖아. 그냥 굉장히 나올까 말까 하기 힘든 그런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분도 알게 말 모르게 속에 병이 있어. 뭔 병이냐? 마음의 병도 좀 있었을 테고, 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참고 견디고 또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병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태어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참 기본적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우리 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찾아오는 사람 없어. 누구나 다 찾아오고 누구나 다 찾아오기 때문에 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을 너무 힘들게 아니면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한탄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잘 받아들여라. 늙고 병드는 것은 참 기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스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옛날에 기한이 발 도시입니다. 그것이 춥고 배고파야 그리고 병들어야 그래서 스스로 무상을 깨달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태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고 또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무상한 존재다. 그러한 무상한 존재를 아 내가 병을 앓음으로써 아 그래 맞아 내 이 몸이라는 것은 무상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 무상한 존재를 스스로 한 번 더 깨우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병들게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내가 병들어 있는 상태를 스스로 반주해 보면은 내 몸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느껴야 돼. 내가 몸이 아파도 우리가 불자님들은 나름대로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신 분들은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좀 힘들어지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 느껴요.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몸도 무상하다고 또 이 세상 만물도 다 무상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것까지도 못 느끼면은 과연 인간의 삶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과 이 짐승과의 그 삶은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일반 짐승도 다 먹고 싶어하고 또 자기 자식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일반 짐승들도 나름대로의 삶의 여유가 있어요.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 딱 생각하면 살려 생각하는 거 다르다. 그것처럼 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스스로 아픔으로서 스스로 반주해서 무상을 깨닫고 또 고통으로서 스스로 자기를 반주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 살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그 삶과 부처님께서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우리가 사유하지 못하는 것, 사유하지 않는 것은 사유하지 않는 그런 삶은 어떤 짐승의 삶과 다를 바 없다. 사람은 그 사유함으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내 몸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그런 삶 자체가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 이것을 거슬리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반주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병 없기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플 때 우리가 아파서 스스로 신음하고 원망하지 말고 병의 의미를 자기를 반정
수행으로 삼으라. 그래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한 것은 이 병이 내가 왜이 병을 들었을까? 그리고 또이 병으로 인하여 세상에 참 무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그거로서 오히려 수행의 발판을 삼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찾아오는 병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찾아오는 것 때문에 이런 누구나 찾아오는 그러한 병들을 우리는 잘 새기 이렇게 오히려 병을 알았을 때 하고 몰랐을 때는 내가 모르고 지나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갈 때 알 병을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반은 죽어 있어. 마음이 벌써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의 상심이 크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심이 크기 때문에 그걸 더 극복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 그런 가피라고 하죠. 불교에서 가피라고 하는데 이 가피의 어떤 의미는 바로 긍정.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그 사람이 그 가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도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또 좋은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요. 항상 부정적으로 아니면 나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쪽으로 가피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항상 좋은 쪽으로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몸이 언젠가는 나도 몸이 아프고 또그 아픈 내 몸이 수행으로서 아니면은 내가 부처님 공부를 더할수 있는 신심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어떤 스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책의 저서 중에서 내가 병을 크게 앓고 나니까 그동안 수십 년 절에서 살아오면서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 뼈저리게 무상하다는 것을 못 느꼈다. 뼈저리게 못 느꼈어. 이 세상에 무상하다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는 뼈저리게 못 느끼는 거예요. 뼛속 깊숙까지 이 세상에 무상하다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야. 진짜로 뼈저리게 무상하다라고 느끼면은 만약 그런 생각을 느낀다면 바로 하루 한 시간이 아까워. 1분 1초가 아까웠어.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아픈 뒤로 그 스님께서 새롭게 노년에 발심을 했었다 이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아픔으로써 스스로 발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더 좋은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몸에 병 먹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으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건 뭐냐, 순경계. 순경계는 일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생각과 말과 생각과 행동인데 이런 것에서 탁 벗어나서 바로 역경계를 하라. 역경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러한 극복하는 것을 바로 긍정적으로 내가 이것 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오히려 침울해하지 않고 이것으로서 하나의 힘을 받고 하나의 수행으로서 어떤 긍정적 의미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병들이 더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곤란한 것은
여러분들은 뭐 집에 사회생활 하면서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죠? 곤란한 것은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권력이 높거나, 권력이 적거나, 상관없어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곤란한 것더 많고, 또 권력이 높으면 곤란한 것더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절에 와서 주지하기 전까지는 곤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진짜예요. 그냥 주면 주는 밥이나 먹고 선방에서 공부나 하고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 저기 뭐야 무엇을 먹을까 이게 곤란한 거야. 그만큼 곤란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사회생활과 거의 비슷해. 예를 들어서 여기 봉은사 같은 데 조금 전에 건축 전통문화체험관 짓는데 시간이 참 어느 정도 우리는 계획서 이렇게 탁탁탁 움직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7월 25일 개관식을 한 달이랑 이상 이 정도면 막 충분하게 여유를 두겠지 하고 한달 이상 여유를 두게 둔 거예요. 근데 마무리 하려니까 비가 또저 일하시는 분도 그때는 충분히 여유 있다 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 준비하려고 비하고 그러니까 바로 앞 순간까지도 이 준비하느라고 애를 그날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준비했어요. 밤 늦게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세상은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죠. 이 봉헌사만 해도 곤란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 그리고 또 뿔쑥뿔쑥 태어나는 이쪽에서 없던 것이 싹이 곤란한 게 새로 자라고 또 그것이 곤란한 것을 또 이렇게 대충 지나가서 좀 편안했다 싶으면 또 다른 것에서 나와.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 이 세상. 이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누가 남보고 그래요. 스트레스. 그런 곤란한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그래서 이큰 절을 운영하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즐겨요. 스트레스를 즐기면 돼.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거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해가지고 너무 짜증을 낸다든가 그러면 더 스트레스 심해져.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더 스스로 이렇게 비관한다든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더큰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돼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고 딱 방법은 바로 스트레스를 즐기든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 스트레스가 없이는 살수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스트레스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만큼 이 곤란은 이 세상에 항상 어느 누구나 곤란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곤란한 그런 삶은 연속이 돼. 지금 삶 내가 만약에 이제 이 봉헌사는 이 나름대로 큰 살림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서 그래서 곤란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이제 여기를 그만두고 혼자 조용히 살아. 그래도 곤란한 게 생겨요. 뭐가 생겼습니까? 너무 심심해서 곤란해.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만큼 이 세상에는 이 곤란함이 항상 연속이다. 연속이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한 곤란함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는
그리고 새로운 의지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짓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걸 짓고 일어서야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평생을 곤란함 없이 잘 원심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곤란함 없이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이 실제 탁 살아보니까 곤란함을 딱 닥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13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냥 너무 곤란하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 못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1위예요. 자살률 1위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곤란하지 않게끔 살아가고 애들을 키운 거예요. 좀 곤란하고 좀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서 일어나야만이 정말 큰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곤란함 없이는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곤란함을 잘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큰 사람이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장애는 사실은 이거는 그 장애가 항상 거치는 것이 장애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하는데 여러 개의 장애가 거친다. 그러한 장애를 퇴치하는 법을 능경에 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공부하는데 이러이러한 장애. 이 장애 중에는 외부에서 공부 못하게 하는 장애도 있지만 공부를 거의 깨달은 정전에 가고 공부가 굉장히 익을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내가 깨달은 것 같아. 내가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 다 마군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 같고 부처님께서 바로 그냥 눈에 보이고 사람 마군들이 다 보여. 깨달은 것이 다 깨달은 것 같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진짜 참 환희롭고 참 진짜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의 마음이 그렇게 말해. 이것이 바로 장애라는 장애. 이것이 장애. 이거 그래서 우리 뭐라 마군이라고 하지 마군. 깨달음과 안 깨달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깨달은 사람과 안 깨달은 사람. 깨달음은 이 세상에 참 우주 만물이 다내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환희심을 가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금강경에 바로 나왔어요. 깨달은 사람과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뭐 있어요? 중생은 뭐예요? 중생. 상이 있는 것이 중생이에요. 부처는 상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가. 우리는 항상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에 분별하고 나다, 너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상이 없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마음속에 어떠한 번뇌망상도 있지 않고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에 분별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부처와 중생의 차이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처는 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것까지 다 장애가 생긴다. 마군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다 마군이는 수행하는 데는 생깁니다. 어떤 것이 생깁니까? 수행량의 그 과정 속에는 그러한 것이 다 넘고 넘어야만이 우리가 수행해서 진정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도 그래요. 뭔 기도만 하려고 하면 내가 100일 기도 아니 다만 일주일 기도라도 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하는데 평소에 연락 안 오던 놈이 연락 와서 술 한잔 하다 본다든가 아니면 만나다 본다든가 항상 이런 장애가 생긴다 아니면 뭐 집안에 무슨 뭐 일이 생긴다든가 뭔만 하려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장애가 다 생겨버려요. 그래서 무슨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 수행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뭘 하려면은 항상 뭐 그런 것들이 더 생긴다.
우리가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 성하면 마가 끓는다. 도가 깊으면 마분이가 그만큼 더 많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베이직을 열심히 해서, 마지막 베이직도 끝날 때쯤이면, 오히려 더그 베이직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나를 무지하게 화가 나게 한다든가, 옆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베이직도 참 진짜, 나는 진짜 베이직도를 일념으로서 참 거의, 베이직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나를 엄청나게 화나게 해. 근데 거기서 화를 한번 내면은 베이킹도 하는 것이 싹 없어지고 그동안에 없었던 업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 극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데, 공부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데는 항상 그러한 장애가 따라다닙니다. 그런 장애 없는 것은 오히려 공부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넘어야만이 무엇을 할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넘어서야 그 기도에 가피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가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애, 이러한 고통, 이런 것을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전환한 그것이 바로 수행자인가 생각합니다. 이게 또 비슷한 말인데, 수행하는데 마음 아끼지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음 아끼지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음 없으면 소원이 굳건해지지 못한다. 그래서 성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써 수행을 삼아. 비슷한 말이에요. 호사다마라, 호사다마. 호사다마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많은 데는 그만큼 마구니가 많이 끌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도마성에 도가 높으면은, 그 다음에 마가 성한다. 호사다마, 고도마성.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한 분들이 있어. 나는 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는 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오히려 더안 좋지? 이런 얘기가 있어. 옛날에 어떤 절에, 실제로 중국의 어떤 사찰에 있었던 분이, 어떤 스님이 이제 젊은 스님이 그 절에 주지를 봤어요. 주지를 봤는데, 집이 이제 기와바라도 하고 집을 좀 고쳐야 돼. 비도 새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절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고치기가 엄두가 안 나.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이 기도로서 내가 한번 원력을 삼자 해가지고 백일기도를 쭉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날 꿈에 관세보살님인지 뭐 하여튼 뭐 부처님인지 나타나서 백기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시주를 얻으러 나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일기도 하고 나서 시주하러 나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봐라. 그 꿈이 생시가처럼 나. 그래서 백일기도 끝나고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이렇게 딱 시도로 나왔는데 바로 절 밑에 아주 혼자 사는 노부사님 계세요. 그 노부사님 스님 어디 가세요? 그 소리에 꿈 생각이 탁 나는 거야.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시도를 부탁하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뜻 그 노부사님이, 혼자 사는 노부사님이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을 다 팔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좀 보수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이제 그걸 그돈 가지고 이제 법당을 보수를 싹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맞췄으니까 이제 그 보시한 보살님 모셔다가 이제 중공식 비슷한 걸 했어. 근데 그 보살님이 끝나면서 중국식 끝나고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네. 다리가 부러졌나 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참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법당을 제대로 썼으니까 부처님을 이제 개근불사를 다 하려고 또 이제 부처님의 그동안 비 맞고 뭐 해가지고 좀 보기 싫었던 것을 부처님을 개근불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또 지켜냈어. 근데 또 기도 끝나는 날 똑같은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또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탁발하러 이제 불사 또 탁발하러 이제 또 내려가는데 또 할머니가 아침에 이제 이번에는 그 할머니 만날까 봐 새벽같이 나왔어. 근데 그 할머니가 또 스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제가 부처님 개금하려고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논 남은 거 그거 팔아서 시주를 해가지고 개금불사 했어요. 근데 개금불사를 해서 개금불사를 하게 되면은 뭘 하냐면 복장을 새로 이렇게 갈아 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장 의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가끔 절에 매일같이 오는 할머니도 안 와. 그래서 가보니까 눈이 안 보인대 할머니가. 그러니까 스님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무 생각 무슨 큰 억울증도 갖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그러니라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새로 이제 개경도 했지 내용전에 이제 새로 보수 공사를 했으니까 이제 단청된 부분도 있을 테고 단청이 안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단청을 하려고 또 다시 이제 기도를 해서 하니까 또 저녁에 똑같은 밤에 끝나는 똑같이 꿈을 꾸는 거야. 이제 그 할머니 만나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이제 싹 머리를 굴려서 낮에 한낮에 싹안 보이게 저 멀찍하면서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막 지나서 내려오는데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데 소리를 듣고 스님 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된 걸로 하여튼 간에 스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할머니가 내가 집을 한채 남아있는데 그집 팔아서 짓고 절에서 살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오히려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절에서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집을 팔아서 마지막 단청을 다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잘 끝나는 날 이렇게 날씨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다가 그 할머니가 바람과도 추웠어요. 그래서 참이 스님이 그 주지를 내놓고 이 젊은 스님이 내놓고 이 세상을 무상함을 깨닫고 주지고 보고 다 때려치고 이제 공부하러 떠난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나이가 들어서 도를 다 깨쳤어요. 그래서 몇십 년이 흘러서 이제 그 절에 지나가다 보니까 저 옛날에 내가 주지였던 절이네. 근데 가니까 큰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뭐큰뭐 잔치를 하는지 뭐 사람들이 오르고 해요.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 고을의 사또가 처음으로 부임해서 그 절에 그 사또가 아주 독실한 불교신자가 돼서 그 절에 참배하러 내가 이 절에 하여튼 현감인가 하여튼 뭐 이 고을의 어떤 벼슬로 와서 그 절에 이제 참 신고식처럼 부처님한테 참배하러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막 그 마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서 이제 축하해 주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도통한 스님이 그 삭도라고 하는 그 벼슬을 하는 사람한테 딱 관해서 보니까 옛날에 그 보시했던 할머니야.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다리 부러지고 눈 봉사되고 벼락 맞이 죽은 것이 삼세에 어디 다 끊어져 버려. 우리가 내가 어떤 무엇을 피해를 당했다.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이 굉장히 현재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다. 이게 업장이 무너질 때는 업장이 없어질 때는 그냥 없어지잖아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없어져. 무엇이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은 아 내가 전생의 지혜는 어디 지금 이게 사라지는구나 없어지는구나 이 생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참 자식도 없이 혼자 노보살님이 집에서 이렇게 참 반일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먹고 평생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거든,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보시하고 나오고 하니까 그동안에 업장에 다 끊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어디 중국의 어떤 절에 그대로는 하나의 설화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상황에 곤란 없는 것,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상황에서 힘든 것,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수행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한 고통으로서 곤란함으로써 또 마음으로부터 힘든 것으로부터 발판을 삼아서 일어나는 것. 부처님께서 6년 고행으로서 6년 고행에 없지 않고는 나중에 고행으로서 도를 통하지 못했지만 그 고행이라는 그 바탕이 없었으면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그 어려움으로서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덮기도 하고 다섯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